상당히 뼈 아픈 경기였습니다. 예, 배대범의 체력 안배를 조금 못 해주고. 자, 점프볼로 양 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. 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케이시 선수도 지금 골이 안 터져서 그런데 네. 유로스텝이죠?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. 골 밑에서 돌아서지 못했고 뒤쪽에서 점퍼 티어룬 공 공격 리바운드 골 밑에서 했기 때문에 자, 박수훈 선수가 이제 자 지금 네 드리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고 김명현이 달려갑니다. 자 왼쪽으로 연결 그리고 올려놓습니다. 네, 김명현이 어시스트를 잘했죠. 네. 세 명의 선수들이 직점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면서 보비스가 이 쿼터는 고전을 하네요. 그렇습니다. 자 그리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KCC가 오히려 빨랐는데요. 정의찬이 한 번에 길게 성민준. 성민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. 확실히 송유창과 한 번에 길게 김명현에게 연결됐습니다. 김명현 멈춰놓고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갑자기 위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. 네, 백보드 뒤로 넘어가면서 모비스의 공격입니다. 자 원래 이제 네.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성민준 선수가 볼을 뺏어내는 장면도 굉장히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. 공격 리바운드 올 때가 지금 여기가 아니거든요. 저도 헷갈렸어요. 지금 심판분도 네. 서로 야 거기가 네. 아니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전반전하고 다리가 무거워요. 자 지친 모습이 조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. 자 신준섭의 득점이었죠. 리드가 되지 않았어요. 그렇습니다. 자 이 장면에서 자 강현준 선수의 득점이었죠. 자 빠른 끊어냈어요.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김명현. 김명현 올려놓습니다. 네. 네, 레그스루부터 플로터 이 정학년 선수가 앞으로 고학년 때까지 어떤 농구를 할지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강우영 해설이 말했던 골 밑에서 자 혼전 상황 오른쪽 빼줬고 김준서 김준서 넘어갔습니다. 앞쪽으로 연결 두 점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네. 경기에 자 들어가지 않았고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모비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김동혁 들어갔습니다. 자 들어가지 않았고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모비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김동혁 들어갔습니다. 자 양동 좁은 공간에서 마지막에 모비스가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. 자 최종 스코어 32대 29로 울산 모비스가 전주 KC